요즘 수박이나 참외 많이 드시죠? 값이 저렴하고 단맛이 한창이어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일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신장 질환으로 10년째 투석을 받고 있는 이 50대 남성은 먹고 싶은 대로 과일과 채소를 섭취했다가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무슨 앞에 있으니까 먹게 되지. 저리고. 그래서 환자가 먹겠는데 저려갖고. 김 씨가 먹은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던 칼륨 성분이 문제였습니다. 칼륨은 세포 내 전해질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 중 하나입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섭취량이 많아도 필요량 이상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남아도는 칼륨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 혈중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증일 경우 온몸에 무력감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축적된 칼륨이 심장 근육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 부정맥이나 아니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과일뿐 아니라 시금치와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엔 기본적으로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조절하고 채소류는 데치거나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뒀다 먹는 게 좋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